삼성중공업이 지난 2015년 이후 최초의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삼성중공업이 지난 2023년 영업이익 2268억 원을 기록해 2022년 8544억 원 손실에서 1조 원 이상의 큰 폭으로 흑자 전환한다고 전망한다. 지난해 실적은 오는 7일 공시 예정이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연속 적자를 냈다. 2015년과 2020년, 2021년은 적자 규모가 1조 원을 훌쩍 넘었다. 삼성중공업이 8년간 기록한 누적 적자는 6조 4,197억 원에 이른다. 삼성중공업의 2023년 흑자 전환은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 한 해 LNG 운반선 7척 18억 불, 메탄올 추진식 컨테이너선 16척 31억 불,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척 2억 불 등이 수주 잔량에 추가되며 회사의 실적 개선에 탄력을 더했다. 뿐만 아니라 해양 생산 설비 역시 2기 30억 불 수주에 성공하며 해양 플랜트 명가로서의 행보를 지속했다. 삼성중공업은 글로벌 LNG 수요 증가와 함께 육상 LNG 플랜트 대비 납기 경쟁력이 있는 부유식 액화천 연가스 생산설비 FLNG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저가 수주로 인한 악성 재고를 털어냈고 대외 환경도 우호적이라 올해부터 실적은 더욱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들이 14척을 매각하기 위해 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에 5,900억 원을 출자하며 고정비 지출을 줄였다. 다만 아직까지 수주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증권사 한 연구원은 삼성중공업이 올 한해 LNG 운반선 약 25에서 27척, 탱커 약 6척, 해양 플랜트 상하반기 각 1기 등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는 2023년 대비 더 높은 수주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며 수주 피크아웃에 대한 과한 우려를 해소시키며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화오션에 대한 소식이다. 한화오션이 올해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향해 사업 속도를 올린다. 지난해 한화그룹 인수 과정을 거치며 상반기 적극적인 수주에 나서지 못했던 한화오션은 올해 저가 수주를 탈피하고 선별 수주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정보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2023년 연결 기준 매출 7조 4,083억 원, 영업적자 1,91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과 비교해 매출이 52.4% 늘어나며 영업적자 역시 전년 1조 6,136억 원에서 대폭 줄어들게 된다. 한화오션은 출범 이후 경영체질 개선 및 조직 개편 등을 통한 효율성 강화,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왔다. 그 효과가 실제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드릴 12척에 대한 선수금 반환 중재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증가에 큰 도움이 됐다. 한화오션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2024년 연간 턴어라운드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과거 저가로 수주했던 선박들을 지난해 대부분 인도했고 남은 물량도 올해 인도한다면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건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현재 3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상선 수주 잔량 99척 가운데 64척이 수익성이 높은 LNG 운반선이다. 이러한 수주 잔량 특성으로 흑자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화오션은 출범 전부터 예상되었던 대로 방산 부문에서 존재감을 크게 키우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력을 확보하였고 3,500톤급 울산급 호위함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3,6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번함 수주 등 역량 강화와 먹거리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진한 상선 부문의 수주 전략은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함정 등 특수선 시장은 발주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해마다 세계에서 비슷한 수준의 먹거리가 창출되는 상선 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점이다. 특히 지리적 강점이 있는 삼성중공업과의 윈윈 전략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다.